네, 2부에서는 사전에 논의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요.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강호정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호정입니다. 네, 그 옆에는 경희대학교의 이정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두 분 교수님 어떤 연구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전공은 생태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 들으신 이산화탄소, 메탄, 그다음에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그 세 가지 기체를 만드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천문학에서 별의 생성에 관한, 별의 탄생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김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면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별의 탄생 과정은 행성 생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 생성에서도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한 분은 지구 환경을 대표해서 그리고 한 분은 우주 환경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패널 토의에서 재미있는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토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요.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김경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 오늘 나온 개념이죠. 엔트로포신 하면은 인류세나 인간세 둘 다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에서는 인류세라는 말을 쓰셨는데 처음 강연 제안을 주실 때는 인간세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하고 의견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geology of human 그랬죠. 그래서 human kind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실제로 일하는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조금 더 그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세라는 말을 제가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패널에서 좀 그 논의하시면서 우선은 인류세로 좀 쓰고 왜 인간세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요. 우리말 번역어로 인간세를 할까, 인류세로 할까 아직 확실히 자리가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지구인 대표 자격으로 오신 만큼 좀 이따가 한번 투표를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인류세나 인간세를 여쭤보면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인류세 혹은 인간세라는 용어가 단지 새로운 용어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강호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후 변화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수자원을 쓰고 있고 또 농약 저 아까 비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료 같은 걸 통해서 또 질소를 굉장히 많이 인간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인류세 혹은 인간세라는 용어가 과학적으로 적당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홀로세 혹은 우리가 중생대, 고생대라고 얘기할 때는 지층에 아주 특징적인 그런 오래된 그런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비록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많이 변화를 시켰지만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후에 어떤 흔적으로 지층에 과연 남을 것이냐.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멸종한 이후에 미래의 다른 생물들이 땅을 파봤을 때 콘크리트가 많이 발견되는 지층, 혹은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 혹은 또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인간의 이런 영향들이, 수백 년의 영향들이 그런 긴 시간의 지질학적인 어떤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질학자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인류세라는 것과 인간세라는 용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인류세는 왠지 큰 타임스케일, 그리고 전체로서의 인간과 같은 용어를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인간세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어떤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의미가 굉장히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가 된다고 했고,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소가 거의 15억 마리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보다 더 많은 농경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른 것은 가금류죠. 그래서 우리도 저녁마다 치킨 한 마리씩을 뜯고 있는데, 어느 우리 인간이 멸종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지질을 탐사를 하다 보면 가금류의 뼈, 닭뼈가 급증하는 어떤 지질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인류세가 맞겠지만, 현재 우리의 인간 활동을 해가는 그 개개인의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점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인간세가 맞지 않을까, 저희가 부르는 것으로서는 인간세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사실은 아까 강호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이 지질학자들의, 왜냐하면 그런 용어는 지질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2008, 지금 한 10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때 미국의 그 지질학회에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어요. 우리는 뭐 인류세든, 저는 인간세란 말을 조금 더 쓰고 싶어요. 지금 와서는 우리는 과연 인간세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분명히 새로운 새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분명히 그 지난 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연대로 하면은 뭐 제임스 와트가 기관을 마련한 1780년이라든지 그때부터 분명히 변화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대개 이런 게 될 때는 항상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종말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좋겠다. 우리가 그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고비를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과연 지금 시작된 것이 우리가 어떤 종말까지 분명히 예상되느냐, 그거는 조심스럽다. 그건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정도에서까지는 지금 지질학자들이 상당히 의견이 통의가 돼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네, 인류세라는 용어가 나온 후로 시간이 그래도 조금 흘렀는데, 그 이후로 어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학문에서 뭐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을 빼놓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생태학도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시면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사자가 뭐 어떤네 뭐 인도네시아 숲속에 뭐 우랑우탄이 어떤네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게 이제 생태학자들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가, 예를 들면 도시가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변화하는 것, 아까 보신 것처럼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큰 댐을 만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모래가 줄어들어갖고 뭐 갯벌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주요한 생태학자들한테도연구하는 중요한 주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를 만든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전환이나 확장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한번 투표를 붙여볼까 해요. 네. 인류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인간세. 오, 네, 인간세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이대로 언론이나 과학계에서 뭐 이 용어로 받아 써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용어라는 게 많이 쓰다 보면 굳어지는 거니까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는 인간세로 정했으니까 어디 다른 자리 가시면 인간세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 이 용어가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낼 때는 이제 네네. 인간세라고 써야죠. 네, 앞으로 책을 낼 때는 네, 편집자분들은 꼭 인간세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간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실 만든 이유도 결국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오랫동안 보존하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래서 꾸준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태양계의 화성이나 금성 같은 다른 행성이 아닌 지구에만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과학과에 계신 이정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행성과 다를까요? 요즘 뭐 미디어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케플러 미션, 외계 행성을 찾아서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케플러 미션은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미션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서 또 그 생명 서식 지대 또는 생명 가능 지대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질의 행성, 그게 바로 이제 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태양계에서 이 생명 서식 지대 사실은 물이 얼음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생명체가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태양계 내에서 이 생명 서식 지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행성은 넓게 보면 지구랑 화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구는 대기를 가지고 있고 물이 존재하고 해서 지금만 이렇게 저희와 같은 지적인 그런 생명체가 이렇게 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비해서 화성은 이미 많은 화성 탐사선이 보여주듯이 거의 사막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얼어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태양이라는 것이 처음 태어나서 45억 년이 지났죠. 이쯤 됐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뜨거워져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태양이 지금보다는 덜 뜨거워가지고 생명 서식지대가 금성이 됐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금성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화성이나 금성에와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준 것에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두 번째가 지구와 같은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럼 화성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왜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고 지구에만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암석질의 행성들은 만들어질 때 마그마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서 식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 열을 가지게 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근데 비해서 사이즈가 크면 적당한 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안에 내핵이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외핵이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리 대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기를 킵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대기들이 나중에는 화산 활동과 함께 대기들이 나오면 거기는 CO2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CO2가 이산화탄소죠. 그다음에 수증기도 있는데 이런 기체들이 나중에는 이제 바다를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이루고 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 나와 있군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화산 활동에 통해서 CO2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게 온난화 기체죠. 말씀하실 때는 온난화 기체가 꼭 굉장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를 뜨겁게 만드니까 아주 나쁜 어떤 기체로 생각하지만 자연적인 지구가 형성됐을 때는 이 CO2가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의 가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의 태양이 뜨거워져서 지구의 온도를 살짝만 올려도 이 CO2가 더 많이 공기 중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비를 내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대기로 바다로 CO2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탄산의 암석질로서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탄산염으로만 가게 되면 CO2가 대기 중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쿨다운하게 될 겁니다. 지구가 차가워질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판구조론이라는 것이 이 CO2를 포함하고 있는 탄산염 가스들을 갖다가 다시 멘틀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멘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뜨거워져서 멜팅을 하게 되고 녹게 되고 그것이 다시 화산 활동으로서 대기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구조론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의 따뜻함 그냥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었더라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만 가지고 계산하면 화성과 그리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었으면 영하 한 16도 정도의 그런 서피스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비해서 이런 CO2가 지구에서 판구조론을 통해서 잘 순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그 화성 같은 경우는 매스가 작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핵이라는 것이 핵이라 외핵 우리는 액체로 있는 이 외핵이 그 화성에서는 더 이상 액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식어버려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이런 그 판구조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되었습니다. 네, 이정훈 교수님께서 화성 얘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나사에서는 2033년쯤에는 화성 정착민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무인 탐사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거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호정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화성에 그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 그 이산화탄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별의 대기의 조성을 대기의 구성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적당량이 있어야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행성을 바꾸는 그런 공상과학 같은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을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흙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작년에 언론에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았다라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발견도 놀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발견을 한 친구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런 하나 학생 하나 있으면 나도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많이 알려진 그 연구 말고 또 상당히 중요한 덜 알려진 연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성 표면에는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산화탄소가 뭐냐면 연탄가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해로운 가스인데 미생물 중에 그 일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 미생물은 일산화탄소를 태워서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일산화탄소를 태우면 그 부산물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던 그 지역은 뭐냐면 완전히 소금밭입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을 뿐이고 지금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 양치질을 하잖아요. 미생물을 죽이려고. 근데 그 작년에 나왔던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소금에서 사는데 아주 높은 압력도 잘 견디면서 일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지금 뭐 물론 화성에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론상 우리가 그 화성에다가 그 미생물을 갖다 접종을 하면 그 극한 환경에서도 걔가 살면서 일산화탄소를 천천히 이산화탄소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화성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씨가 추워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화성 지하에 얼어있다고 생각된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이제 구름이 생기고 이런 물순환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혹은 녹색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만들어보자 하는 공상과학 같은 생각들도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연스레 영화 마션이 떠오르는데요. 마션 보셨죠? 저는 사실 그 주인공이 뭐 화성에 낙오되면서 과거에 인류가 발사한 뭐 여러 가지 기기들과 뭐 교신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도 재밌었지만 그 주인공 맷 데이먼이 식물학자라는 설정도 사실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식물학자가 사실 순수과학이 뭐 요즘 좀 그렇지만 인기 있는 직업군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 이후에 한참 식물학자가 굉장히 핫한 직업으로 떠올랐다는 소문 아닌 소문도 돌고 그랬고요. 그 영화 속에서 맷 데이먼이 그 화성 척박한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감자를 재배하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전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영화는 뭐 SF 영화니까 어디까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정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감자를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화성 흙에다가 흙을 갖다가 풍부한 유기물로 풍부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키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나사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보다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장면이 맷 데이먼이 화성에 모래바람에 날려가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화성은 사실 지구의 대기의 1%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한 돌풍이 불어닥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라포밍을 한다는 화성의 테라포밍을 할 때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기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능한 얘기지만 처음 영화의 설정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영화에 보면은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생명 서식 지대 반드시 액체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듯이 그래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소와 산소를 태워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하셨지만 그 화성은 얼어붙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동토층과 같은 지질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온도만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흙 속에 그러니까 그 화성의 극관에는 현재도 눈으로도 보면은 그 얼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속에 80%는 드라이 아이스예요. 이산화탄소 얼음이고요. 20%는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의 온도를 우선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극관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자연적인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화성의 온도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맷 데이먼처럼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연소시키면서 위험한 그런 실험을 하지 않고 온도를 높여줘서 동토층에서 물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화성에서 지구인이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을 더 보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강연에서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구온난화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나라들도 있는데요. 신혼여행지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몰디브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김경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IPCC라는 기관에서 이제 처음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과학자들의 주 논쟁은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물론 아직도 이따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상식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덜 일어나게 하거나 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 즉 온난화 기체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거를 이제 미티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벌어진 일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댑테이션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미티게이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적응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도 이제 TV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슈퍼문이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해안이 이제 막 잠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닷물이 올라가면 뚝을 쌓으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넓은 전 세계의 바닷가를 다 뚝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로리다가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은퇴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재충고는 거기다 집을 사지 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학교 캠퍼스가 송도에 하나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전통적인 토목공학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바닷가의 연안에 있는 습지들을 보존을 하면 습지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퇴적물들이 들어오면서 쌓여서 땅이 자기가 저절로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 속도가 연간 늦은 데는 한 2mm 정도, 빠른 데는 한 10mm 정도씩 이게 상승을 하는데 습지를 저희가 잘 보존을 하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2.5mm에서 3.5mm 정도 됩니다. 매년 바닷물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 연안에 있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방책들 중에 하나라고 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화석연료 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에 15승그램 정도의 탄소를 우리가 석유석탄을 떼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자연 생태계에서 순환하고 있는 탄소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식물이 흡수하는 양이 한 12배쯤 되고요, 그 양에. 물론 근데 그 대부분은 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보냅니다. 식물도 숨을 쉬고 미생물도 숨을 쉬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후변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우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희 뭐 환경과 관련해서 습지 얘기가 굉장히 빠지지 않고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지를 뭐 보존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습지가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습지라고 하면 어떤 환경의 아이콘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희귀한 식물들이 산다거나 철새가 쉬어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에 있는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요새는 블루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탄소.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동남아시아나 더운 지방에 가면 맹그로브라는 숲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홍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별 역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꽤 됐죠.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이 맹그로브가 있는 지역들은 별 피해가 없었는데 맹그로브를 잘라버리고 거기를 다 리조트로 개발한 그래서 농담처럼 돈이 없어갖고 바닷가에서 못 자고 내륙에 잤던 신혼부부들은 살아남고 돈이 많아서 바닷가 제일 앞에서 묵었던 사람들은 불행히도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능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습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구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운 지역 저쪽 냉대지방이나 툰드라 극지지방에 아주 추운 데 가면 이 습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탄소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지 않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순천만 생태 습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사실 철새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기능들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아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정훈 교수님께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요즘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주로 관심을 돌리면서 우주 쓰레기라는 단어들을 가끔 제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 쓰레기의 문제가 괜찮은지 사실 그래비티 영화였나요? 거기에서 우주 쓰레기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미아가 되는 이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 우주 쓰레기 부분을 한 번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이 우주 시대를 열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하면서 그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역한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켓에 쏘아 올렸을 때 그 파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지구 상층부에 이제 돌고 있죠. 뭐 거의 시속이 아니라 초속 10km/s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갔다가 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근데 그 파편들 10cm보다 큰 파편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고 있는 10cm보다 큰 파편들이 한 2만 5천여 개가 된다고 해요. 요즘 지금.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거의 7천 톤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10cm보다 큰 것이 뭐 2만 개가 넘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은 사실 개수로 치면 70만 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cm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딪혀서 이 워낙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1년에 우리 국제 우주 정거장과 그다음에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 호가 그 15cm짜리 우주 쓰레기 파편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일했던 우주인이 놓친 그런 뭐 스패너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궤도를 바꿔야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거의 초속 10km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충격으로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은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쭉 끌어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낚싯줄같이 딱 걸어서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스스로 타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